선수가 바뀌지 않으면 뭐 페이스와 유지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어떤 선수가 나가느냐에 따라서 저희 팀 같은 경우는 그 이상도 칠 수 있고 그 이하도 칠 수 있겠지만 사실 목표는 득점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. 홈런 아니면 점수가 안 난다는 그런 이미지가 좀 강하기 때문에 출루율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선수가 바뀌지 않는다면은 200홈런 정도는 당분간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이제 김동엽 선수가 첫해 두 번째 해지만 이제 첫 풀타임을 꼈고 최양 선수가 굉장히 지금 큰 가능성을 좀 보였는데 노수범 선수도 그렇고 이제 커리어 하이를 찍은 선수들이 내년에도 그 정도 그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고 김동엽 선수도 마찬가지고 쉽지 않거든요. 사실 뭐 야구라는 게 쉽지 않으니까 올해 했던 것처럼 그 정도 유지를 좀 해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김동엽 선수, 그다음에 노수강, 최형 선수, 저는 한 이렇게 한 세 명 정도 키플레이어라고 꼽고 있습니다. 갑자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6연패를 하고 나서 반전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그 다음 일곱 번째 게임에 최종 선수가 홈런 4개 친 날이 그게 아마 좀 저희 팀으로서 굉장히 큰 반전을 좀 일으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홈런 4개 친 것도 처음 봤고 그거를 계기로 해서 팀이 좀 이제 살아나는 모습들을 좀 봤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정의가 홈런 4개 친 날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젊은 선수들을 많이 좀 발굴했다는 것과 지금 가장 큰 수확인 것 같아요. 정진기라든지 한동민, 승욱이는 사실 뭐 기대했던 것만큼 성적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좀 많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서 그래도 좀 큰 수확인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뭐 최양 선수라든지 뭐 이렇게 좀 세대 교체를 뭐 의도한 거는 아니지만 좀 그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대 교체가 좀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김동엽 선수도 그렇고 젊은 선수를 발굴해낸 것이 가장 큰 수확인 것 같습니다. 그냥 단순히 뭐 홈런 군단이라고 하는데 홈런 군단이 아니라 좀 여러 방면에서 좀 뛰어날 수 있는 그런 타격으로서 뛰어날 수 있는 팀으로 좀 만들고 싶고요. 젊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올해 많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홈런에 너무 의존한 그런 타선이 아니라 좀 어떤 방법으로, 그러니까 어떤 방법적으로도 좀 득점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드는 것. 그다음에 상대 팀이 봤을 때 아 정말 SK 타선이 진짜 강한 타선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.